지금부터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중학교 1학년 이창성 선생이 보내준 문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이크. 이건 뭐예요? 제가 뭐예요? 말로만 들었던 마이크인데 말이죠. 이 마이크 지금부터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마이크 네. 정답을 얘기하는 마이크입니다. 아~ 네? 아, 그런데 잡아야지. 그럼요. 오답이 나오게 되면 잠깐만. 예. 이게 내 경험이 있거든요. 예. 이게 네. 이게 지난주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네. 옷 맞나? 여기 구멍이 있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네. 바로? 바로 밀가루. 오답이 나온 밀가루로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전화기 수화기보다 말이야 이게 예. 이게 크기 때문에 이게 치사량 밀가루인데 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 네. 그래서 말이죠. 아 이걸 처음에 제작진이 누구에게 던질지 몰라요. 예. 몰라요. 그러면 예. 그 사람은 정답을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틀리면은 바로 밀가루 맞는다는 거. 맞히면. 맞히면 노래를 부릅니다. 어, 네. 그래? 어, 저 같은 경우엔 제 노래 난 알아요 사랑하는 거 어 머리야 네. 난 알아요 100만 여러분들의 노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래 조영기 씨는 앨범을 안 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네? 나 앨범이 있어요 아 어, 내셨습니까? 그럼 예 뭐요? 독집 앨범이 있지 예 뭐죠? 어 팝송 메들리 예 휘즈가리 야 베이비 휘즈가리 그거 판 나오고 그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안 팔렸어요 아 맞아요 어, 맞습니다 대단하셨어요. 자, 이게, 자 이제부터 시작할 텐데 말이죠 누구한테 갈지 모릅니다 네. 네. 자 긴장들 하시고 마이크 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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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종민 씨 김종민 씨 김종민 씨 꼭 어디다가 치워 제가요 자 제가 저는 여기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예. 오래전부터 일을 해봤어요. 진짜요? 예. 확실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안전모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 예. 사람입니다. 정답은? 사람. 사람 떠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사람 아니요. 조심하세요. 예. 아니잖아요. 오, 많이 나오네, 진짜. 예. 자, 김종민 씨. 예.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세요. 오, 오, 이거 누구야, 누구? 오,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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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요. 예, 내가 알거든요. 나 알아요, 한번 부르시죠.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망치. 그렇죠. 자신 없으세요, 자신 없어. 아, 진짜. 미스터 밀가루 따로 계시죠? 네? 이것만 전문으로 쏘시는 분 계시죠? 와, 야 이거 제대로 타이밍 제대로 맞추시네 찜찜 잘 나오는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안 받아도 안 받아도 다음 그럼 받아야 돼요 다음 받아야 되는 넘버보이 넘버보이 아 넘버보이 넘버보이 제 산업 현장에서 정말 예전에 모 프로에서 말한 적도 있는데요 일산의 아파트 제가 거의 반 정도 지었습니다 이야 나는 이 정도인데 자, 상계 8단지 도배 내가 다 했어. 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무슨? 그 전기 배송 공사하다가 제일 많이 무너집니다. 전선 집어넣다가. 그래서 정답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네. 저 혼자만의 비밀로 어. 간직 하려다가 말할게요, 말할게요! 잠깐만, 나 놔봐요. 밀가루 좀 집어넣는 게 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 내가 할게요. 가까이, 가까이, 내가 가까이. 그럼 되게 이상하시다. 아니, 야, 내가 위치를 잡아줄게. 알았어요, 가까이. 알았어요. 아니, 제가 여기, 알았어요, 이렇게 예, 할게요. 자, 이거 뭐야? 아니, 모래더미? 뭐 이쪽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네. 네. 아, 네, 이쪽으로. 자, 이은지 좀 들어와 주세요. 이쪽으로, 옆으로. 모래더미 아니었고요. 자, 모래더미. 예. 기회 드릴게요. 아는 분, 하고 싶다 하는 분, 손 한번 드세요. 없어요. 없어요? 던지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 아유미. 아, 김기환이. 진짜. 저요, 저 네. 알아요. 정답 알면은 네. 안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그쵸. 네. 노래도 할 수 있어요. 네. 정답은? 정답은? SK. 사다리. 아, 사다리? 오, 사다리 괜찮은데? 사다리 올라간다. 아, 잘못 맞았어. 야, 이거. 그럼 귀 달아요. 야, 이거 잘못 맞았어, 잘못 맞았어. 귀구멍에 들어갔어. 귀구멍에. 잘 맞, 자, 아유미.
누구 주고 싶은 사람? 돈 주고 싶은 사람. 아,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아, 오빠를 듣고 싶어서요. 아, 내 노래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자, 한석준 씨. 아니, 공사장에서 무너지면 네. 위험한 거. 예, 예. 위험한 거. 담벼락. 어! 담벼락? 담벼락. 담벼락? 담벼락. 맞아, 맞아, 맞아. 자! 이거 맞는 거 같아. 야, 담벼락 무너질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 담벼락! 아, 아, 정답! 정답! 마이크 안 받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얘기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 종민 씨. 상처받은 석진이 잠깐만 이거 사실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는 지으려면은 일단 기둥부터 올려요 여러분. 그렇죠 기둥부터 기둥을 올린 다음에 요즘은 그 위에 뭐 시멘트 네. 그렇죠 콘크리트 이런 걸 올립니다 네. 일단 기둥부터 올려요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죠 기둥. 네. 자 기둥 뭔 기둥 와 가봤다 기둥입니다 아, 아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싫어요. 기둥! 싫어요. 뭐지? 자, 내가 보니까 이것저것 무너지는 게 많아요. 예.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 기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통이나 박스를 많이 세워, 상자를.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심을 잃어서 쓰러지는데 상자보다는 이 통 같은 게 이 경사진 면에 통 같은 게 있다가 무너져 내리면은 네. 이게 통에 깔리 이 드럼통 같은 거는 깔리면서 이게 치명타가 나. 아,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통을 쌓아놓은 게 무너진다 이거. 네. 이게 통 같은 게 굴르면서 연쇄적으로 쫙 굴르면 그 대단한 그 위험도가 있어요. 오, 이게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통으로 하실 거예요? 드럼통? 드럼통. 정답은 드럼통. 드럼통. 어? 야, 오! 산업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적재물, 즉 쌓여있는 물건입니다. 쌓인 물건을 위에서부터 내릴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물건을 뺄 때는 어떨까요? 물건이 균형을 잃고 흔들리다가 무너지기 쉬워 결국 이렇게 압사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3월 자재차 창고에서 일하던 강모 씨가 무거운 포장 박스를 정리하던 중 무너지던 박스가 가슴을 강타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벽면을 해체할 때 아랫단부터 작업을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벽면이 쓰러지면서 작업자를 덮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작업장 토사가 거의 직각으로 쌓여 있을 때 무리하게 흙을 파낼 경우